해외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거액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 대표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법원과 검찰의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운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부터 판사들을 겨냥한 로비가 시작됩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지인인 브로커 이모 씨를 시켜 2심 부장판사를 불러내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정 대표 사건이 다음날 자신에게 배당된 걸 알고 스스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새로 바뀐 재판장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 부장판사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정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법원은 정 대표의 부탁을 받은 부장판사 2명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평소 외부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건 아닌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의 구명 로비는 검찰 수사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수임해 자신의 구형량을 낮추고 보석 신청 양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씨의 전관 변호사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대표의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는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성엽입니다.